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 인적 쇄신을 고민하고 있는 윤 대통령.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. 이런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었죠. 자, 야권 인사 검토설 설에 불과한데 일단 최근에 또 국무총리 박영선, 비서실장 양정철, 그리고 이번에 세종에서 당선된 김종민 의원이 정무특임 장관에 갈 거다.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. 반응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실이 다시 저렇게 나온 걸까요? 전혀 인선이 검토된 바가 없다. 또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. 계속 좀 반복되는 건데 이종훈 평론가님, 지금 언론을 통해서 소위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흘렸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부인하고 계속 이게 반복인데 인선이 지금 되긴 되는 겁니까? 언론사는 근거 있는 보도를 나름 한 걸 텐데. 네. 뭐 이러다가 자칫 모두 다 도로 유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. 있는데요. 사실은 오늘 그 아침 발표 나온 거는 저는 보면서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. 이건 조금 좀 여론몰이식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뭐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왔었잖아요. 그렇죠. 윤핵관들 뭐 이렇게 명단 쭉 나오니까 이제 반응이 야당 쪽에서도 이제 좀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? 그러면 야당 쪽 인사 중에 이런 사람 확 해버릴까? 완전 이런 식이라는 거죠. 그 전에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또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안 할 거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겁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부터 좀 들어서 아, 이게 왜 이러시나. 총선 결과를 정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면 네.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지금 할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진중하게 선택을 네. 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 아니겠습니까? 좀 더 진정성 있게 좀 인선도 좀 하고 또 여론에 흘리더라도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어쨌든 일정을 취소하고 좀 창고에 들어간 것처럼 좀 보입니다.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또 즉각 아니라고 이렇게 발빠르게 입장 부인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?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훈 변호사 얘기하셨잖아요. 이렇게 그냥 막 던져보고 간복이라고 보통 네네. 얘기하잖아요.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겠다 했는데 여론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. 물론 안철수 의원은 뭐 긍정적인 평가를 했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이게요.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반발이 큽니다. 이게 왜냐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요.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에 들어와서 대통령까지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편이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거론된 인사들이 다 친문 인사들입니다. 네네. 양정철 씨는 아시는 것처럼 전 민주연구원장. 예,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친문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요. 박영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, 김종민 지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한간의 이런 의견들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양정철 지금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.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될 때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뭐 지속적으로 만남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있었어요.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일게 됐거든요. 뭐 소위 뭐 트로이 목마 아니냐. 뭐 그렇게까지 네.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수 진영에서 더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코어 지지층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거 앗뜨거 이런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이걸 진화하고 싶어서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도까지 될 정도면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보도가 나올 가정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. 네네.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확인도 안 되고 정확히 잘 검증도 안 되고 또는 완성도 안 된 얘기들을 툭툭 흘려가지고 여론을 간보게 하려는 태도 이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에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아직도 민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